와, 날씨 봐라. 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오늘은 벤츠 스타디움이라는 페스티벌에 갈 거예요. 자, 이제 페스티벌로 가기 전에 제가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일단 먼저 복장은 여러분 예쁘게 입는 것도 좋지만 정말 편안하게 입는 게 장땡이에요. 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나시하고 핫팬츠를 입었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편한 옷이거든요. 그 예쁘지만 편한 옷을 그두 가지를 둘다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려고 막 불편하고 막 춤추는데 신경 써야 되는 옷을 입으면은 망칠 수가 있어요. 티켓도 비싼데. 그리고 페스티벌은 보통 10시, 11시쯤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때쯤이면 추워요. 지금 아무리 덥고 이렇게 헐벗어도 그때쯤이면 추워, 밤에 올 때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긴팔 옷을 가져가야 돼요. 가디건, 뭐 난방 이런 거 가져가셔서 이렇게 묶고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저 오빠 아닌가? 야, 너냐? 지나가려면 빨리 꺼져. 얼쩡거리지 말고. 그리고 귀걸이도 적당히, 아니 귀걸이는 뭐. 그리고 신발은 무조건 운동화. 정말 무조건 운동화를 신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여름이니까 뭐 슬리퍼, 쪼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발이 아작이 날 거야. 그리고 지금 저 보면 가방이 없잖아요. 페스티벌에서는 짐을 맡기는 그 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쳐요. 그리고 짐을 찾을 때도 또 줄을 서야 돼. 그러니까 그냥 짐은 없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보면은 핸드폰, 그리고 또 필수템이죠. 립스틱 하나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카드나 민증 같은 거는 여기에 이렇게 끼는 거지, 핸드폰 케이스에. 그리고 여러분, 이 립을 가져가실 때는 절대 비싼 거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페스티벌에선 보통 그냥 뒷주머니에 꼬꼬막 놀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립이 진짜 많이 빠져요. 이거는 저 사은품으로 받은 립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져가는 거야. 막 맥에서 산 그런 거 말고. 아, 여러분, 저 그리고 네일 했어요. 저번에 올렸던 그 핫도핫도 네일 있잖아요. 구독자분들이 여기에다가 탑코트를 바르면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코트를 발랐더니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쵸? 날씨가 너무 좋다. 안녕 여러분. 제가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2018년도 하반기에 남아있는 내한 공연과 페스티벌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할시의 첫 내한 공연 소식입니다. 체인스모커스 클로저 불렀잖아요. 음색이 굉장한 여자 아티스트죠,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리 아일리시인데 진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목하고 있는 완전 신의 아티스트예요. 근데 진짜 핫해. 핫한 아티스트를 뽑아라 하면은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예요, 요새. 목소리가 진짜 몽환적이고 약간 예술성이 있는 그런 스타일. 어머, 그리고 찰리 푸스. 이것도 티켓 이미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언제 뭐 취소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공연 직전까지 티켓을 노리는 거죠. 얼마나 재간둥이일까? 공연에서 보면. 그리고 엘리 굴딩. 엘리 굴딩 노래 중에서 정말 이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는 케빈 해리스랑 같이 만든 아웃사이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너무 네 아웃사이드 빰빠라밤. 정말 대표적인 여름 EDM이거든요. 이 노래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샘 스미스. 이미 뭐 티켓팅은 끝난 지 옛날이지만 값도 비싸더라고요. 티켓 비싸가지고 난 사지도 못했는데 완전 싹 매진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할 것 같아요. 고척돔이면 넓기도 넓잖아요. 거기서 꿈 같겠다, 진짜. 샘 스미스 공연 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건 완전 꿀정보인데 여러분 DJ 카이고 있죠? 엄청 유명한 DJ잖아요. 카이고가 내한 공연을 온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카이고 그 홈페이지 같은 데는 아시아 투어 일정으로 코리아가 써있더라고요. 카이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티켓팅 놓치지 마세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일렉 페스티벌부터 스펙트럼 페스티벌이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DJ 스네이크와 알렌 워커가 온대요. 알렌 워커는 진짜 유명한 노래가 Faded 있고 DJ 스네이크는 그 저스틴 비버 노래 있잖아요. Let me love you, don't you give up,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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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만든 애예요. 곡 진짜 좋은 거 많아요. 일렉트로닉 페스티벌은 보통 이틀, 3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얼리버드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사놓길 바랍니다.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제값 주고 가려면 꽤 비싸거든요. 그리고 월드클럽도 이거는 잠실주경기장에서 안하고 인천문학구장에서 해가지고 제가 못 가는 건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 페스티벌이에요. 이게 아마 가장 규모가 큰 페스티벌일 거예요. 이번에 또 환장하는 마틴 게릭스가 온대요. 마틴 게릭스는 정말 최정상급 DJ잖아요. 세계적으로 일렉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완전 알고 있을 진짜 최상급 DJ들을 다 부르더라고요. 이것도 얼리버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괜찮은 게 잠실에서 안 해서 그런지 티켓값이 UMF보다 싸요. 라인업은 절대 후달리지 않는데 티켓값이 여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페스티벌에 비해서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숙박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숙박하고 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얼리버드를 사는 게 좋죠. 아, 마틴 게릭스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보고 싶은데. 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페스티벌 정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찾아보다가 찾은 페스티벌인데 렛츠 락 페스티벌이래요. 이거는 국내 아티스트거든요? 근데 라인업이 엄청 좋아요. 넬, 자우림, 장기하와 얼굴들, 장미여관, 크라잉너, 노브레인, 정준이, 에피톤 프로젝트 막 이렇게 엄청 라인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가고 싶어졌어요. 난지 한강에서 한대요. 그리고 이거는 요새 JTBC에서 랜선라이프에 나오는 대도서관, 씬님 이런 분들 있죠? 나오는 페스티벌이 또 있어요. 다이아 페스티벌이라고 CJ에서 하는 건데 전 작년 여행 갔을 때 회사원님이랑 윤댕 대도서관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라인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이 있을 때 그때 그 부스로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페스티벌이랑 내한 공연 정보를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아티스트의 공연이 있다 하시면 그런 거 다 체크하셔가지고 티켓팅 날짜 놓치지 마시고 개 타시기를 바랄게요. 진짜 제가 진짜 요즘 다니면서 느낀 건데 공연하고 그런 페스티벌에는 돈을 아낄 필요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서재페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제 CJ 실제로 공연하는 거 보고 코린 베일리래 미쳤다 싶었고 혁오 공연하는 것도 진짜 와 하고 넬 와 아직도 와 진짜 소름이었거든요. 여러분 공연하고 페스티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거기 돈 아끼지 마세요. 정말. 네, 그럼 여러분 우리 돈 열심히 벌어서 이런 공연 페스티벌 가고 싶은 거 막 티켓값 때문에 덜덜덜 거려서 못 사지 말고 우리 열심히 벌어가지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아봐요. 그러려면 또 열심히 또 편집을 또 미싱을 또 돌려야지.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노시고 끝! 안녕!